안녕하세요, 루이 오빠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해서 한 가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을 근거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에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독, 살균제 등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손소독제와 살균 스프레이 등을 대신하는 용으로 전해수기라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전해수기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전해수기가 제가 말하는 방식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해수라는 생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해수는요,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의 일반적인 물에 전기적인 힘을 가해서 얻어지는 물로 산성 이온수와 알칼리 이온수가 있다. 이온수라고도 한다. 물에 양극과 음극의 백금 녹음을 한 티탄을 넣어 직류의 전기를 통하면 플러스 극에는 물에 녹아있는 음이온이 모이게 되어 산성 이온수가 되고, 마이너스 극 쪽에는 양이온이 모여 알칼리 이온수가 생긴다. 산성 이온수의 경우 수렴 작용이 있어 피부를 수축시킨다. 따라서 약산성인 피부를 보호하여 미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알칼리 이온수의 경우 몸에 이로운 미네랄이 일반적인 물보다 많다. 또물 분자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미네랄 등의 흡수력이 높아져 설사, 배변의 개선, 위의 작용을 도와준다. 살균 소독제, 세정제, 세제, 왁스, 농약 등의 화합물질 대용으로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보건, 환경적인 면에서 해로운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두산 백과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즉, 전해수는 위에 설명과 같이 살균 소독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드는 법은 위에서 설명할 듯 물을 전기분해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백과에서 알려주는 것과 같이 백금 녹음한 티탄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죠. 제 짧은 지식과 경험을 보자면, 백금 녹음한 티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기분해 시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는 구하기 힘든 것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젓가락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집에 안 쓰시는 젓가락 두 개, 한 쌍이죠. 전압 12V 정도에 사용하지 않는 어댑터, 절연 테이프 이상입니다. 절연 테이프가 없으시면 그냥 종이 테이프나 청 테이프와 같이 접착력이 좋은 테이프가 있으면 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댑터의 전선 잭 부분을 제거합니다. 어댑터는 두 가닥이 따로 되어 있는 것과 동축으로 한 선이 안쪽에 다른 한 선이 밖을 감싸듯 되어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선과 선만 잘 분리하시면 됩니다. 만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개의 젓가락에 각각의 전선을 테이프로 감싸줍니다. 전선은 피복을 벗긴 부분이 젓가락 표면과 잘 접촉하도록 단단하게 감아주세요. 감을 때 대략 5에서 7mm 정도 두께가 나오도록 감아주세요. 두 개의 젓가락에 전선을 고정하지 않은 다른 쪽에도 5에서 7mm 정도 두께로 테이프를 감아주세요. 두 개의 젓가락을 마주보게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해 줍니다. 두 개의 젓가락이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잘라낸 피복을 젓가락 사이에 끼워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젓가락이 서로 닿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 만들었네요. 유리 그릇이나 병에 수돗물을 채우고 젓가락을 담가줍니다. 저는 페트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이때 전선 연결된 부분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주시면 전해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쇼트가 나면 어댑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스파크로 인해서 집에 있는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댑터가 저압이기에 감전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없기에 절대 음용하시거나 인체에 사용하지는 마세요. 일반적인 전해수기의 경우 3분 정도 전기 분해하여 전해수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방치해서 전해수의 농도가 높아지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핸드폰 타이머 등으로 5분 정도 전기 분해 후 전원을 차단하고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전해수의 살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전해수기 업체에서는 수돗물에 잔류하는 염소로 인해서 차염소산과 차염소산이온과 같은 산화종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차염소산은 락스에 사용되는 물질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염소산의 경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200ppm 미만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한 영상이 유튜브에 전해수기 진실로 검색을 하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의 결론은 효과가 있다 입니다. 분무 후 1분 정도면 살균이 끝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만드는 전해수는 차염소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측정할 도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소독에만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환경부에서는 차염소산을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탄산음료로 착각하여 음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전해수는 천천히 다시 그냥 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문 손잡이나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만한 곳에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화장실 청소에도 나쁘지 않다고 하네요. 이상 코로나19로 풍기현상 및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국민을 한 번 더 울리고 있는 소독제를 대체해 볼 만한 전해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